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엔 여러분들하고 부정 표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 기능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이고 거의 쉬어가는 코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공부를 하는지 좀 의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제목 위에다가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부정에 담긴 뜻은 무엇이냐고 물음표를 딱 찍어놨죠. 무슨 얘기냐면, 부정 표현이라는 것 자체, 이 문법 기능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뭐 외국 문장, 외국의 어떤 그 언어를 공부할 때도 부정문 이거 공부하잖아요.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결국 뭐다? 의미상의 어떤 목적을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문제가 주로 나온다면 의미론적인, 그죠? 부정에 따라서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중의성을 띠고 있다 등등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출제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제일 먼저 부정 표현을 어떻게 만드느냐. 영어 공부할 때 우리가 not 뭐 이런 거 붙이면 부정문이 돼요. 이런 거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말에서의 부정 표현은 어떻게 만드느냐.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예문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나는 보리밥을 먹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나는 밥을 먹는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긍정 문장이다 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나는 밥을 그대로 목적어 넣고 안 먹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문이 됐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먹지, 그 다음 아니한다 혹은 않는다 이렇게 고칠 수가 있겠죠. 아니면 못 먹는다 이렇게 해도 할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먹지 못한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예문 제가 들어드린 것들은 요런 녀석들이에요. 자, 그럼 이 녀석들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얘는 당연히 긍정문이고 결국 부정문에는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크게 보면 안이 두 개가 들어간, 그렇죠. 안이 들어가는 녀석하고 그 다음에 못이 들어가는 녀석이라고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이 들어가는 녀석을 구분하여 안부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죠? 안부정문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못이 들어가는 녀석을 구분해서 우리가 못부정문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안부정문과 못부정문이 있고요. 근데 안부정문 두 가지 형태, 못부정문 두 가지 형태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거죠.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는 안 먹어, 먹지 않는다니까 이렇게 막 써요. 그죠? 못 먹어, 먹지 못한다니까 왜 그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쓰고 있었어요. 근데 걔를 문법적인 어떤 설명을 해주면 이와 같이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부정하는 경우가 있고 못이라고 부정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나누어서 이렇게 이걸 뭐라 그래요?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녀석도 마찬가지죠? 부정 부사예요. 부정부사예요. 부부예요. 그죠? 부정부사예요. 부사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예요? 뒤에 있는 서술어부하고 용언부분하고 띄어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정부사를 가지고 뒤에 있는 서술어를 수식하도록 만들어주게 부정문을 만드는 것을 우리 무엇이라고 한다? 짧은 부정문이다 그럽니다. 짧은 부정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녀석도 마찬가지겠죠? 이 녀석도 짧은 부정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 요거 있죠. 요거 이게 뭐죠? 먹다 동사 어간에 붙었어요. 그렇죠? 동사 어간에 붙고 뒤에 띄어쓰고 뭐가 또 나와요. 그죠? 뒤에 뭐가 또 나와요? 아하,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관계를 만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요 앞에 있는 녀석이 바로 본용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녀석 아니하다. 그죠? 앞에 있는 녀석 먹지, 뒤에 있는 녀석 못하다. 이런 녀석. 그래서 요거는 본용언, 요거는 보조용언, 요 녀석도 보조용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에 붙어 있는 이 녀석 먹지. 지 붙어 있는 녀석 이게 바로 뭐겠어요? 그죠? 보조적 연결 어미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문법적인 공부를 꾸준히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런 말들에 대해서는 이제 전혀 낯설지가 않은 거죠. 용언과 용언을 연결하기 위해서, 용언과 용언을 연결하기 위해서 붙은 연결해주는 어미, 보조적으로 쓰이는 어미, 그래서 보조적 연결 어미,
아, 어, 개, 지, 고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본연과 보조형원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또 통사적 사동, 통사적 피동 하면서도 공부를 했고요. 되십니까? 그 다음에 부정 표현에서도 또다시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법이라는 것은 앞부분을 제대로 정리해 준다면 뒤에 것이 정말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문법이다. 열에 생각하시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얘는 부정부사를 통해서 뒤에 있는 서술을 수식하는 것을 끝냈지만 이 용언 두 개로 만들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이 녀석보다 이 녀석이 더욱더, 이 녀석보다 이 녀석이 더욱더 긴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린 무엇이라고 한다? 긴 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긴 부정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예요? 안 띄어쓰죠. 여기 안 띄어씁니다. 여기 띄어쓰지 않습니다. 무슨 말 얘기하십니까? 자, 이 경우에는 부사니까 띄어쓰지만 얘는 하나의 용언, 하나의 용언, 하나의 단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부정용언이다. 부정용언이다. 뭐 이렇게 제가 그 교재에다가 설명 부정용언이라든가 보조용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써서 얘네들은 띄어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많이 헷갈려요. 앉는다 도대체 이거 아니 어디서 온 거예요? 아니하다의 줄임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줄이다 보니까 여기 히읗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그 맞춤법 틀리는 사람 중에 안 먹는다 여기다 히읗을 붙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아니하다의 준말은 히읗을 붙인다라고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암기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그죠? 더 쉽게 생각하면 그냥 먹지 이렇게 지 보조적 연결음이 뒤에 나오는 아는 히읗이 이렇게 붙는구나. 얘를 풀었으면 아니한다, 아니하다로 풀어쓰는구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설명이 길었습니다. 그죠? 설명이 좀 길었어요. 쉬운 것에 비해서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반적으로 요 정도가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가 되겠고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게 되면 뭐가 나오게 되냐면 거기 보면 명사이다의 경우. 그렇죠. 네, 무엇이다의 경우는 보세요. 나는 선생이다. 나는 안 선생이다. 나는 못 선생이다. 나는 선생이지 않다. 나는 선생이지 못하다. 안 부정, 못 부정, 긴 짧은 부정 두 문장, 그다음에 긴 부정 두 문장 제가 예문으로 써놨죠. 그 두 개, 네 개 문장이죠. 네 개의 부정문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나는 선생이다. 라고 문장이 되어 있으면 얘를 부정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쓴 것처럼 선생이 아니다. 그래서 이다의 부정은 아니다다. 이다의 부정 선생님 이다가 뭐예요? 그런 사람 없겠죠. 이다가 이게 뭐예요? 뭐죠? 서술격 조사죠. 서술격 조사가 하는 역할은 뭐라 그랬습니까? 조사는 일반적으로 무엇에 뒤에 붙는다? 체언 뒤에 붙죠. 체언 뒤에 붙어서 그 체언이 서술어로 쓰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서술격 조사 이다의 부정은 아니다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앞에서 했었어요. 서술격 조사의 부정은 아니다지만 이다와 아니다가 반대의 녀석이지만 세트를 이루지만 이 녀석은 무엇이다? 조사이다. 그러나 얘는 조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여긴 당연히 띄어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명령문과 청유문의 부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명령문과 청유문이다. 명령문과 청유문의 부정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인 안, 못 가지고 만들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리밥을 안 먹어라. 보리밥을 먹어라 라는 명령은 보리밥을 먹자라는 명령 형태, 청유 형태 이런 문장을 보리밥을 안 먹어라, 못 먹어라, 보리밥을 안 먹자, 못 먹자와 같이 명령과 청유문으로 만들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부정, 못 부정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네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보리밥을 명령어로 한다면 보리밥을 먹지 마라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야 우리 보리밥을 이젠 앞으로 방구 너무 껴 냄새 너무 많이 나잖아. 보리밥을 먹지 말자 이렇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당연히 명령 형태가 되겠고요. 이게 당연히 청유 형태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명령과 청유. 오케이, 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명령문과 청유문의 부정은 뭐로 한다? 지 말다. 말다. 이거 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다를 활용하여 명령형으로 하면 마라 혹은 마가 됩니다. 말아마, 말아마, 말아마 말자. 이것만 됩니다. 자, 이거 왜 얘기하냐면 거기 뒤에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얘를 명령형으로 하면 먹어라처럼 말아라처럼 그러니까 먹어라를 하듯이 먹다의 명령형 우리가 먹다의 명령형을 먹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처럼 말다의 명령형을 말아라 이렇게 하고 싶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말아 말자. 요거만 씁니다. 말라 말아라 안 합니다. 됐죠? 그다음에 말아 마 말자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뭘 또 기억해 주시냐면 말라 혹은 말라고 요거 두 개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게 뭐냐면 뒤에 나와 있는 겁니다. 간접 명령. 그렇죠? 간접 명령이나 혹은 간접 인용. 간접 명령이라는 건 직접 눈앞에 두고 명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교재에다가 뭐 어떻게 공부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형태의 일반 많은 대중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어떤 명령을 던질 때 우리가 간접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간접 명령 잡지의 제목 같은 경우 건강을 위한다면 쌀밥을 먹지 말라 이런 경우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책을 읽지 말라고 이렇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 마라 말자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고 마 마라 말자가 마 마라 말자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간접 형태 간접 명령이든가 아니면 인용이라든가 간접 인용이라든가 쓸 때에 말라를 사용한다라는 거 이걸 다 기억해 주시면서 말아라 이거 나오면 아이 틀렸다 그거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장 기본적인 부정표현 만들기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었어요. 일반적인 부정표현, 안부정거, 못부정을 사용하는 거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다, 아니다 형태, 그 다음에 명령문과 청유문의 부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시험 문제로 주로 나오는 것은 물론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도 당연히 기본 문제로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특히나 명령과 청유문은 맞춤법이라든가 올바른 문장이라든가 등등의 문제로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자, 그러나 부정표현의 시험 문제 출제의 정수 어느 부분에서 주로 출제되느냐 한다면 바로 의미 부분에서 출제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미에 대한 얘기를 제가 설명을 쭉 드렸어요. 자, 그럼 의미 부분 한번 제가 좀 나이가 들면서 어깨가 좀 아픈 관계로 칠판을 좀 천천히 지우고 있습니다. 방력 있게 못 지우고 있어요. 그죠? 제가 어깨에 보호대를 차고 요즘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선배들 보니까 대부분 제 나이 때는 다 어깨가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50견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아직 50은 안 됐으니까요. 50은 안 됐어요. 자, 50견 이런 게 아니라 직업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요 시쯤 되면 이게 딱 온다 그러는데 저도 왔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정표현의 의미. 안부정문은 의지, 못부정문은 능력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누구나 알고 있듯이 문장이 좀 이상해요. 나는 결혼을 안 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결혼을 안 하신 거야? 못 하신 거야? 안 한 거지? 못 한 거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예요. 의지와 능력을 구분한다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나는 너를 안 보려고 누준 낸드로 떠났어. 이건 뭐예요? 의지의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 보려고. 뭐뭐 하려고는 의지를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러나 못 보려고는 쓸 수 없다는 얘기죠. 무슨 말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의지와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거예요. 수식 대상이 여럿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보리가 책을 안 읽었다 그랬어요. 보리한테 책 좀 보라 그랬는데 우리 보리가 책을 안 띄워야 되겠죠? 읽었다. 부정부사입니다. 긴 부정이냐 짧은 부정이냐? 짧은 부정이죠. 아이 구분이 안 돼요. 뭐예요? 보조적 연결음이 없잖아요. 그죠? 앞에 뭔가 보조적 연결음이가 붙어야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예요? 짧은 부정, 부정부사입니다. 근데 이 부정부사가 수식하는 범위가요. 보리가 안 읽고 복실이가 읽었는지 그 다음에 읽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책을 안 읽고 신문을 읽었다든가 그 다음에 읽지 않고 보리가 책을 읽은 것이 아니라 바닥에 깔고 거기다 오줌을 쌌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이겠죠? 우리 보리는 착해서 그런 일은 안 합니다만 그죠? 책은 가지고 장난 안 해요. 컴퓨터만 가지고 장난합니다. 컴퓨터를 치고 있으면 반드시 올라와서 자기 의사를 키보드를 툭 눌러서 표현을 합니다. 주로 뭐 크크크 우 뭐 이런 거 연속된 글자를 쳐놓는데요. 우리 보리가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인, 어떤 것을 부정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리가 책을 안 읽었어요. 그러면 보리가 책을 안 읽었어요. 그러면 보리가 읽은 것이 아니라 복실이가 읽었다는 뜻일 수도 있고, 다른 녀석이 읽었다는 뜻일 수도 있고, 책을 읽은 것이 아니라 잡지를 읽었다는, 다른 것을 읽었다는 뜻일 수도 있고, 그 다음 읽은 것이 아니라 책을 가지고 다른 짓을 했다라는 뜻일 수도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바로 중의성이라고 얘기하죠. 문장의 중의성. 그래서 중의적 문장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중의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느냐? 바로 뒤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세나 보조사를 가지고 만들어줄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를 책을 읽으려요. 책은 안 읽었다. 그럼 다른 것은 읽었다라는 얘기니까, 아, 그렇다면 얘를 부정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아니면 강제를 넣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보리가 책을 안 읽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보리에 강조했기 때문에 부정의 대상이 보리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 자, 나는 빵을 다 사지 못했다. 나는 빵떡을 다 사지 용언 뒤에 이거 나왔죠. 그렇다면 뭐예요? 긴 부정문이네요. 못했다. 그렇다면 못하고 붙였어야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됐죠? 긴 부정문입니다. 그렇다면 다 사지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빵을 사려고 할 때, 자기야, 나 빵 좀 사다 줘. 그래, 제가 좀 문을 여는데 어떤 빵을 사다 줄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소보루 빵 하나 하고 초코 케이크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요즘 새로 나온 무슨 치즈 넣은 무슨 뭐 있어, 그거 사와. 근데 딱 갔더니만 치즈케이크, 치즈빵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보루하고 초코케이크만 딱 사왔어요. 그러면 자기야, 나 빵을 다 사지는 못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제가 뭐였죠? 다 사지는, 이런 식으로 보조사를 붙여가지고 완전히 세 가지를 다 산 것은 아니다. 일부만을 샀다는 걸 표현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세 가지인데 세 가지 모두 못 산 것, 모두 싸그리 다 사지 못한 것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일부를 못 산 것, 일부를 못 사는 것, 두 가지의 중의성을 갖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난 빵을 다 사지는 못했어, 자기라고 얘기하면, 예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자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뭐 해도 됩니다. 그냥 하면 되죠. 뭐 됐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중의성의 문장에 대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까 잘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부정 표현이 관용으로 굳어지면 한 단어로 인정하여 띄어쓰지 않는다라는 게 있어요. 아, 이게 뭔 소리냐? 어린아이가 그런 생각을 하면 못 쓴다 그랬어요. 못 쓴다.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하면 못 쓴다 같은 경우에 얘가 부정부사고 뒤에 있는 서술어를 앞에서 수식한다 해서 이렇게 띄어쓸 수가 있게 된단데, 그런 생각을 하면, 이거 한번 바꿔보세요. 그런 생각을 하면 쓰지 못한다. 어색하죠. 무지하게 어색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느껴질 거예요. 됐습니까? 너 그런 생각하면 쓰지 못한다? 안 되죠? 안 됩니다. 결국 뭐예요? 얘는 짧은 부정문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얘는 뭐예요? 한 단어로 쓰이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 연필은 종이에 못 쓴다 그랬어요. 얘는 어때요? 이 연필은 종이에 쓰지 못한다, 긴 부정문으로 바꿀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뭐예요? 못 부정부사와 뒤에 용언의 형태로, 짧은 부정문의 형태로 쓰여 있으면서 띄어쓰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못지아니하다 이거였죠? 못지아니하다 이거 있죠? 못지 않다. 됐습니까? 이거 더 줄이면 못지 않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녀석은 하나의 단어로 관용처럼 굳어진 녀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의미 생각하실 거 없이 못지 않다 모두 다 하나의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녀석 중에 하나인데요. 안절부절하다냐? 못하답니다. 원칙적으로 안절부절하다가 맞을 것 같지만 이게 관용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못하다를 맞는 단어로 만들었고요. 표준어로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안절부절 뭐 해놓고 좀 띄었어야 될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 얘도 관습적으로다가 하나의 단어처럼 쓰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거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부정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쉬어가는 코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더군다나 문법적인 설명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거에 이미 공부한 것들에 대한 활용이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정리노트 만들기 간략하게 여러분들 괄호를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뭐 자연스럽게 풀리면 굳이 뭐 해설 강의까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다만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또 해설 강의 바로 연결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부정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자, 우리말의 부정 표현에는 부정 부사를 통한 부정과 부정 용언을 통한 부정이 있다 그랬어요. 자, 부정 부사를 통한이라는 것은 안과 못을 넣고 띄어쓰기 뒤에 용언 이렇게 나오는 형태를 말하는 거겠고요. 부정 용언을 통한 부정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지 안타 혹은 지 못하다 형태로 만들어진 긴 부정문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정부사를 사용하는 부정문을 짧은 부정문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부정부사 그렇죠. 못과 안을 사용하는 거 짧은 부정문이라고 하는 거. 부정용언을 보조용언으로 사용한 부정문을 긴 부정문이라고 한다. 오케이, 맞는 말이죠. 부정용언 아니하다와 못하다는 명령문과 청유문에도 그대로 쓴다 그랬는데 명령문과 청유문에는 지 말다를 사용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반드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은 마라 말자 만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마라 말자 만을 사용한다는 거 기억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간접적인 거에 들어갈 때 간접 명령이라든가 간접 인용에 말라 정도 쓸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2번 문제 들어가죠. 보기의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 그래서 세상에는 하지 않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은 자 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은 의지가 생기지 않아서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은 이건 뭐예요? 능력이 되지 않아서라는 뜻이죠.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은 능력이 되지 않는 것은 능력이 될 수 없는 것은 못해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서 즉 의지가 없어서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다 이런 얘기. 아 이거 뭐야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알겠죠. 자, 이 문장이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안부정과 못부정이 의지부정 그 다음에 능력부정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딱 접하는 순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내셨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안부정문, 못부정문, 그 부정문, 부정 표현에서 낼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죠? 예. 자, 어쨌거나.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 기억은 의지의 부정을 나타낸다. 오케이. 맞는 말이죠. 니은은 능력의 부정을 나타낸다. 오케이. 맞는 말이죠. 디귿의 원인은 의지에 있다. 그랬어요. 디귿의 원인. 그렇죠. 의지가 없으므로 능력이 없어진 것이니까 원인은 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죠?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글은 능력에 의한 불가능을 인정한다. 그랬는데, 아니야. 인정 안 하는 거야. 주제를 반대로 해놨네. 그죠? 아, 절묘한 문제를 냈어요. 선생님이. 그죠? 예. 네. 자, 문법 문제이면서 동시에 독해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독해 문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문법적인 내용과 함께 나와 있기 때문에 독해 문제가 될 수가 있었겠죠. 그죠? 아, 독해 문제이면서 문법 문제를 여기다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문법적인 내용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3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다음 중 밑줄 부분에 표현이 어색한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아, 뭔지 알겠다. 지, 말다가 기본형입니다. 지 말다가 기본형입니다. 명령문과 청유문에는 말다가 기본형이면서 명령문 같은 경우에는 마, 그 다음에 마라, 그죠? 그 다음에 청유문 같은 경우에는 말자를 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친구에게 수업 시간에 졸지 마라. 어허 나왔다. 답 1번 나왔죠. 그죠? 민우야 늦지 마라. 마라 마마 마라 마마라 쓸 수 있죠. 우리 오늘 저녁 먹지 말자 됐죠. 말아 말자 아 맞아 말아 말자 마 됐죠. 그다음에 말라 이건 뭐예요? 이런 걸 뭐라 그랬다 그랬죠? 간접 신문 기사 간접 명령이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간접 들어갈 때는 쓸 수 있다 그랬어요. 간접 들어갈 수 있을 때 쓸 수 있다. 자 그럼 보기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아유 뭐 잘못 들어갔네요. 적절하지
아는 것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철수가 책을 안 읽었다 그랬어요. 철수가 책을 안 읽었다. 그렇다면 뭐예요? 아니 부정하는 게 읽다, 책, 그 다음에 철수 모두 다 걸릴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부정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중의적인 문장이 나왔어요. 오케이, 맞는 설명이죠. 부정의 범위는 주어 서술어에 국한된다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주어죠. 그 다음에 목적어죠. 그 다음에 서술어죠.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 서술어, and 플러스 목적어까지도 그 안에 들어가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중의성은 특정 문장 성분에 강세를 줘서, 그렇죠. 강세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보조사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랬습니다. 다 맞는 설명이죠. 자, 5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의 밑줄 부분에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자, 그러면 못 쓴다. 너 벌써부터 그러면 못 쓴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얘는 붙여 썼네요. 하나의 단어란 얘기네요. 그럼 요거 한번 보세요. 쓰지 못한다.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죠. 예, 그렇다. 하나의 단어를 인정하는 거 맞다. 오케이. 이 연필로는 유리에 못 쓴다. 이거 어떻게 바꿔볼까요? 쓰지 못한다. 바꿀 수 있죠? 그죠? 예, 그렇다면 얘는 뭐예요? 띄었어야 되겠네요. 못 부정문이면서 못이 부정부사로, 요 녀석이 부정부사로 쓰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정부사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띠써라! 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연필은 종이에 쓰지 못한다. 됐습니다. 안절부절 못한다. 이거 뭐예요? 안절부절 못한다. 요거 표준어라는 거 기억하시고, 표준어라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한 단어처럼 한 단어로 인정하여 붙여 쓰고 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할 단어였습니다. 자, 5번, 2번이 정답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는 꼬박 일주일 동안 밥도 못 먹고 밤잠도 못 잤어. 그는 꼬박 일주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밤잠도 안 잤어. 이건 뭔가 일이 있어서 의지가 아니라 상황이 그랬다는 얘기죠. 그렇죠? 능력이라기보다는 이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안 잤다라는 얘기는 이건 자신의 어떤 의지 때문이겠죠. 의지 때문이란 걸 알 수 있죠. 자, 기억은 외부 환경 등에 의해서 주체가 특정 행위를 하지 못했음을, 그렇죠? 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얘는 긴부정문인 거 볼 수 있죠. 맞습니다. 니은은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주체가 특정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오케이. 여기서 추리해가지고 그는 꼬박 일주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밤잠도 안 잤어. 선생님 그런데요, 여자친구랑 헤어져가지고 그런 거는요, 자신의 의지라기보다는 환경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아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만 여기서 뭐예요? 환경을 준 것이 아닙니다. 앞뒤 문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추리를 할까하면서 여러분들 문제를 푸시면 안 된다 그런 얘기고요. 자, 3번. 기억과 니은의 부정문은 모두 긴 부정문의 형태로 쓰이고 있다 그랬어요. 자, 긴 부정문, 마야. 긴부정문, 이게 긴부정문이고요. 요건 뭐예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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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앞에 부정부사로서 뒤에 있는 서술을 수식하고 있죠? 짧은 부정문이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기억의 못과 니은의 안은 모두 품사가 부사이다 그랬죠? 부정부사, 부사 맞습니다. 짧은 부정문은 부사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보기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 그랬어요. 친구들이 다 오지는 않았다 그랬어요. 다 오지 않았다. 이건 뭐라 그랬어요? 다 오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친구가 1, 2, 3, 4, 다섯 명이라고 했을 때 다섯 명 모두 아는 것과 예를 들어서 1, 2, 3은 왔는데 4, 5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 두 가지 경우, 그렇죠? 두 가지 경우로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부정의 범위가 부정확하여 중의성이 생긴 문장이다. 오케이, 맞는 설명이고요. 친구들이 다 오지는 않았다처럼 보조사를, 그렇죠? 보조사를 이용해서 친구들 한 명도 오지 않음을, 이상하네. 보조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한 명도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일부가 왔다라는 뜻으로 쓰인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요. 2번 설명이 좀 부적절합니다. 친구들 한 명도 오지 않았다처럼 문장 요소에 변화를 줘서, 그렇죠. 얘는 뭐 많이 뜯어 고친 형태예요. 그렇죠. 짧은 부정문으로 문장을 바꾸어도 자, 기출이 생겼어요. 자, 짧은 부정문으로 문장을 바꾸어도 뒤에가 좀 빠졌네요. 중의성은 그대로 나타난다. 뭐 얘기예요? 그죠? 자, 얘는 오지 않는다 해서 긴 부정문이죠? 근데 짧은 부정문으로 바꿔도 중의성은 그대로 나타난다. 뭐, 맞는 얘기죠? 짧은 문장인데 긴 부정문이 상관이 없죠. 자, 2번이 정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교재에 다 있으니까요. 그죠? 이게 편집하는 과정에서 좀 잘렸나 봅니다. 자, 8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런 말을 하면 못 써요. 아, 그랬어요. 못 써요. 못 쓰다. 아, 이거 띄어 쓰고 싶지만 띄어 쓰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런 말을 하면 쓰지 못한다. 한번 해본다 그랬어요. 못한다. 안 되네. 안 되네. 그렇다면 얘는 하나의 단어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긴부정문으로 바꾸어도 뜻의 변화는 없다. 아예 긴부정문으로 바꾸어 쓸 수가 없어요. 긴부정문으로 바꿔 쓸 수가 없습니다. 답이고요. 못 써요는 부사가 용언의 결합이 아닌 한 단어로 본다. 맞는 얘기죠. 못 써요를 한 단어로 보는 이유는 부정표현의 관용으로 굳어졌기 때문이다. 오케이. 못 써요의 경우 단순히 부정부사와 용언이 결합한 경우와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그랬어요. 다른 의미. 그죠? 그죠? 단순히 부정부사와 용언이 결합한 경우와 의미가 달라졌기 때문에 한 단어로 보는 거죠. 이게 나중에 이제 띄어쓰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단어부터 띄어쓰기를 공부하면서 이걸 많이 다루게 될 텐데요. 결국 이거예요. 뭔가 띄었었는데 갑자기 붙였쓴다라는 얘기는 그것이 붙어서 뭔가 새로운 의미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작은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둘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능력자세요. 할아버지는요 키가 크시고요. 할아버지는 키가 작으세요. 저기 작은 아버지가요. 돈이 더 많아요. 그 아버지를 더 좋아하죠 저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긴 띄었어야 되죠 그때는.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의 동생인 작은 아버지 그때는 어때요? 이거잖아요. 무슨 얘기냐? 여기 키 작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 키 작다는 의미가 여기서 삐구멍하고 사라지죠. 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 아버지의 동생이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 하나의 단어다. 붙여 쓴다. 이런 하나의 공식이 뒤에 가서 여러분들이 띄어쓰기에서 다시 다루게 될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밑줄 부분의 표현이 어색한 건 뭐냐 그랬어요. 못지않다. 그렇죠? 못지않다. 못지 아니하다의 줄임말이라고 했죠. 더 줄일 수도 있다 그랬어요. 못지않다. 이렇게 줄일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자, 가지 마라. 아니죠. 이건 뭐예요? 말라고. 말라고. 이렇게 되죠? 어떤 경우죠? 이게 간접 인용. 간접 인용의 경우에는 그렇게 쓰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술을 못한다, 못한다, 못하다. 얘는 붙여쓴 이유가 뭐예요? 뭔가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냈다는 얘기죠. 그죠? 마시지 못한다라는 의미, 그죠? 예전과 같지 않다. 마시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예전과 같지 아니하다라는 의미가 새로운 의미를 생성함으로써 새로운 하나의 단어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하나의 단어를 인정하여 붙여 쓰는 형태를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아홉 문제 전부 다 풀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부정문하면, 부정표현하면 뭐 그렇게 대단한 문제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까요? 싶은데도 제가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낸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좀 참고서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일반적인 참고서들은 이렇게 문법적인 내용을 왁 싹을 정리해놓고 문제 좀 찔끔 이렇게 해놓는 형태지만 저는 차근차근 매 단원마다, 매 단원마다 요 정도로 하루 정도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량이다. 아니, 너무 적은데요? 아, 당연하죠. 항상 우리가 공부할 때는 한 과목만 공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이 정도만 공부하면 충분하다.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른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앞에 것을 누적해서 반복학습도 해야 됩니다. 그럼 딱 그 정도의 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조금 많기도 하고 조금 적기도 한데 많고 적음은 뭔가 내용상 어떤 연결관계에서 얘는 묶으면 좋겠다, 얘는 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적은 분량일 수도 있고 많은 분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하나씩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이 45일간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겠죠? 45일간의 이 약속을 지켜내신다면 여러분이 충분히 아주 단단한 그런 실력을 바탕을 쌓아놓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부정표현했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 띄어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띄어쓰기는 저도 자신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나 가르치는 건 자신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냥,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띄어쓰기는 몇 개 단원으로 나눠서 정리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또 다른 참고서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묶어놨는지 좀 기대감을 가지시고 띄어쓰기 부분으로 공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